머나먼 아프리카 대륙에서 태극기 문양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자국이 운영하는 공군 전투기 마크가 태극기 문양이라고 하죠. 알고 보니 한국이 보여준 헌신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를 잊지 않기 위해 태극기 문양을 쓰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너른 대지를 지켜보고 나지막한 탄성을 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큰 비행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전투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의 눈길을 끄는 전투기가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전투기에는 한국에서 볼 법한 태극기 문양이 박혀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격납고 한 컨에 태극기 문양을 단 전투기 여러 대가 발견되었죠. 한국도 아닌 머나먼 아프리카 국가 한가운데서 태극기 문양을 발견한 그를 향해 안내하던 아프리카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고 합니다. 한국에게 생소한 나라 앙골라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입니다. 오랜 내전을 겪었기에 이곳 주민들은 험난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풍부한 자원이었죠. 석탄과 석유를 비롯한 탄소 기반 에너지원이 풍부한 국가이고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귀금속도 풍부한 곳입니다. 덕분에 자원을 수출하면서 외화를 벌 수 있었고 이 돈을 기반으로 군대를 꾸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내전으로 인해 극심하게 어려웠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앙골라 정부는 자원을 팔아 외화를 벌어 구소련의 전투기를 사들이며 공군 병력을 갖췄습니다. 판매한 자원으로 앙골라는 아프리카 내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공군력을 보유하게 되었죠. 미그 21과 미그 23을 비롯해 수 시리즈도 구입하면서 소련제 전투기에서 상당수를 사들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앙골라 공군의 주력 기종은 수호이수 기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주력 기종에는 빠짐없이 태극기 문양이 박혀 있었습니다. 앙골라 공군 부대를 우연치 않게 들린 한국인은 이러한 사실에 호기심을 느끼고 어떻게 태극기가 전투기에 달려있는지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앙골라 공군에서 태극기 문양을 사용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들이 가장 어려웠을 때 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했던 한국인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한국이 과거 앙골라에 유엔 평화유지군을 파견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래전 앙골라는 포르투갈의 식민지 국가로 자원을 수탈당하며 포르투갈의 압제에 신음했습니다. 20세기 초 범아프리카 운동이 일어나면서 식민지 독립투쟁을 벌였고 마침내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투쟁운동에 들어가게 되죠. 이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이들을 지지하는 외부 세력들이 개입 독립운동은 3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소련과 쿠바가 지원하는 공산주의 진영 독립운동가들 앙골라인민해방운동 MPLA과 서방 세계의 앙골라 민족해방전선 FNLA 그리고 종족 대우에 대한 이견으로 새로 생겨난 앙골라 전면 독립연맹 UNITA로 말이죠. 이들 세력은 각기 자신들이 주도하는 독립운동을 하길 원했고 싸움이 오래 지속되길 바랬던 공산 진영과 서방 세계의 지원 때문에 오랜 시간 내전에 노패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공산 진영의 지지를 받은 앙골라 인민해방운동이 군사력이 강했기에 앙골라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불만이 터져나왔고 종족 간 이념 간 차이로 인해 내전의 불씨는 그대로 살아남았죠. 결국 70년대에 시작된 앙골라의 내전은 21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앙골라의 사회와 경제를 좀먹었습니다. 앙골라 국민들은 내전으로 인해 항상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죠. 한국이 앙골라와 접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앙골라 내전이 가장 극심했던 90년대였습니다. 유엔은 루사카 평화협정에 근거해 유엔 앙골라 검증 임무단을 파견해 앙골라 내부의 치안과 시설 유지를 위해 기여하고 있었죠. 한국 역시 유엔에 소속된 일원으로 유엔 평화유지군 자격을 얻어 앙골라에 들어가 내부 인프라 시설 구축과 건물 보수를 돕고자 대규모 공병부대를 파견했습니다. 뜨거운 아프리카 열대 지역이라고 생각된 앙골라는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곳입니다. 당시 앙골라에 파견되었던 공병부대는 극심한 일교차에 고통받았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물도 맞지 않아 초반에 힘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지의 한국인들답게 이들 부대는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묵묵하게 유엔 평화유지군 임무를 수행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거주했던 우안보의 다리는 물론이고 각종 시설들을 지으며 주민들의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병부대가 위치해 있던 우안보 지역은 강이 많은 곳이었는데요.
가장 큰 다리인 쿠이마교 교각은 앙골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전 때문에 쿠이마교 교각이 무너지면서 이를 보수할 사람이 없었다고 하죠. 이 소식을 들은 우리 공병 부대는 이 교각을 보수하기에 이릅니다. 처음 유엔은 인도에서 온 부대에게 교각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전략적 요충지였고 전문 기술이 필요한 점에서 유엔은 인도 대신 한국에서 온 공병 부대에게 작전을 부여했습니다. 인도군은 한국에게 밀려 자비를 맡아야 했죠. 한국 공병 부대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일을 마무리 지었고 앙골라에서 복구된 교량 중 가장 큰 규모의 공사였지만 한국은 이를 성실히 완수했고 이에 놀란 유엔군과 앙골라 정부는 한국 공병 부대를 주목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앙골라 국영 TV에서 이들을 취재할 정도로 놀라운 성과였죠. 프랑스나 미국 등 다른 공병 부대가 두 달에 걸쳐서 해야 할 일을 한국은 한 달이면 충분했고 완성도에 있어서도 완벽했기에 앙골라에서 한국 부대의 인기는 한국 현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덕분에 강을 넘기 위해 배를 타고 몇 시간 동안 이동해야 했던 앙골라인들은 교각 덕분에 단 5분이면 건너편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앙골라 전역에서 한국 부대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전해졌고 이를 기리기 위해 앙골라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새로 생길 공군 전투기 부대의 마크를 태극기 문양으로 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물질적으로 어려운 국가였던 앙골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었습니다. 태극기는 한국이 보여준 헌신에 대한 이들의 감사 인사였던 것인 셈이죠.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한국이 보여준 은혜를 잊지 않은 앙골라인들은 한국인이 오면 꼬레아라는 말과 함께 친절하게 응대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반면 앙골라인들이 한국과 달리 아주 혐오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중국인들입니다. 1대1로 정책을 내세우며 아프리카 투자에 나섰던 중국은 다수의 아프리카 정권에 엄청난 돈을 뿌리며 자원 외교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의 아프리카 정권은 친중인사라 할 정도로 중국에 대해서 많은 이권을 보장해 주는데요. 앙골라 역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2014년 앙골라 대통령이었던 도스 산토스와 협의를 통해 2,920만 달러 원조를 약속하며 앙골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앙골라 대통령은 중국의 호의에 감사하며 많은 중국인들이 앙골라에서 사업하는 것을 허가, 사업에 있어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등 중국 사업가들이 앙골라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중국은 앙골라와 이익을 분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앙골라의 풍부한 석유 자원을 탐낸 중국은 앙골라와 불공정 계약을 맺어 매년마다 석유 1만 배럴씩 17년 동안 중국이 가져가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인프라 시설 건설에 앙골라 노동자들이 투입되기로 앙골라 정부와 합의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대규모 중국 노동자들을 받아들여 중국인들이 일자리를 점령하는 모습을 보였죠. 앙골라를 중국 식민지처럼 만든 것입니다. 이에 반발한 앙골라인들은 중국의 횡포를 깨닫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빈부격차와 많은 부정부패가 중국 때문이라며 시위에 나섰죠. 아시아인들이 앙골라를 찾아가면 한국인은 반겨주는 반면 중국인은 너희 나라로 꺼지라고 말할 정도로 민심이 악화된 상황. 수천억 원을 쏟아 붓고도 최악의 국가라는 오명만 얻은 중국. 하지만 한국은 아무런 돈을 받지 않아도 앙골라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죠. 과연 중국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고 한국인처럼 앙골라에서 대접받을 수 있을까요? 인도네시아가 한국 때문에 발칵 뒤집혀버렸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인니에 KF21 분담금을 언제 지급할 것이냐며 불만을 표시해왔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인니와의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인니와 KF21 협력을 공식 중단해버리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이 소식을 들은 조코위 인니 대통령은 대충격을 받았는지 한국에 긴급회의를 요청하며 엄청난 것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인도네시아를 향해 KF21 개발을 위한 협력 중단을 선포해 인도네시아가 대충격을 받았습니다. 엄 청장은 16일 방사청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인니 측의 KF21 사업 분담금 미납 문제와 관련해
근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달 초 인니 측에 10월 말까지 20만 2,325년 3년 기간 동안 분담금 납입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계속해서 분담금을 깎아달라고 구걸하며 한국에 돈을 내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번 한국의 결정은 지금까지 한국이 인니에 깎아주겠다 한 구두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원래 인니가 한국에 줘야 할 원금에 더해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이자까지 더해 모두 정확히 지급하지 않으면 인니와 협력을 즉각 중단시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협력 중단을 선포한 것입니다. 앞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5월 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도네시아가 6월 말까지 연체 분담금 잔액에 대한 납부 계획을 대한민국으로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라고 말한 바 있지만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 7천억 원 이후 약 1조 6천억 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일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금까지 1조 1000억 원 이상을 지급했어야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2783억 원만 납부해 현재 9000억 원 이상을 연체 중입니다. 연체금에 대한 이자도 어마어마합니다. 현재와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연체이자를 5%만 잡아도 1년에 450억 원에 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돈 450억 원이 매년 인니 때문에 낭비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인도네시아가 이미 KF-21 사업 분담금은 내지 않으면서 올해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입하기로 했고 미국산 F-15EX 전투기 24대 구매를 위한 양해각서의 MOU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 돈을 주기를 거부하며 대신 프랑스산 전투기와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한 이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어 국방부 장관이 인도네시아는 헌법상 대통령 사면 이미 불가능합니다. 조코위는 이미 재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죠. 그런데 조코위는 다른 충격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정치 왕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현재 40세인 대통령과 부통령의 출마 연령 제한을 유지하면서도 선거법을 바꿔 선출직 공무원은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덕분에 아직 40세가 되지 않은 36세의 조코위 장남이 부통령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16일 현지 시간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인도네시아 헌재는 선거법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피선거권 최소 연령을 40세로 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이를 35세로 낮춰달라는 내용의 헌법 소원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피선거권 연령을 법으로 제한한 것은 국회의 권한이며 이를 바꿔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의 이번 판단에 관심이 쓸렸던 것은 헌재가 피선거권 연령을 낮출 경우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36수 라카르타솔로 시장이 내년 2월 대선에서 부통령에 출마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이날 헌재의 최종 판단으로 기브란의 부통령 출마 가능성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판단 이후 오후 다시 열린 재판에서 선거법상 대통령과 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연령이 40세 이상이거나 선출직에 오른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심사해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전에 내린 결정에 배치되는 결정을 당일 오후에 내놓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덕분에 조코위의 장남인 기브라는 연령과 관계없이 대통령이나 부통령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 충격적인 결정을 내린 인니 헌법재판소의 안와르 우스만 소장이 바로 조코위 대통령의 매제였다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죠. 프라보어 국방부 장관이 차기 인니 대통령으로 그리고 조코위의 장남이 부통령으로 서로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에 줘야 할 분담금을 한국에 주지 않고 다른 나라에 줘버린 충격적인 선택을 한 프라보어 인니 국방장관이 곧 인니의 대통령이 되면 한국에 더욱더 충격적인 만행들을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결국 한국은 인니에 KF-21 공동개발을 완전히 중단시켜버리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는데요. 인니는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이 인니에 폭탄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KF-21의 새로운 엄청난 성능을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한국이 인니에 협력 중단을 선언함과 동시에 KF-21에 장착되는 핵심 무장을 공개해 인니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KF-21의 핵심 무장으로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과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을 공개했습니다. KGGB에는 중거리 GPS 유도키트를 장착해 원거리 공격 및 주야간 전천후 정밀 공격은 물론 GPS 교란 대응까지도 완벽하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을 이용하면 무려 수백 km 떨어진 곳에서 정밀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미국 국방부도 이를 보더니 화들짝 놀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니가 한국에 줘야 할 분담금으로 사들인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보다 압도적인 성능을 가졌는데도 가격은 더 저렴한 것으로 인니는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인니는 한국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갑자기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한국이 인니의 핵심 광물 재활용 기술을 이전해주는 대가로 인니는 인니에 매장된 히토리와 리튬의 개발권을 한국에 넘기겠다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로 한국지질지원연구원 KIGAM이 미래를 선도할 새로운 핵심 광물 히토리와 흑열리튬 바나듐의 공급망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이미 계약서까지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기차의 상용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배터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리튬이 금보다 귀한 시대가 열리자 리튬 최대 매장지인 멕시코와 칠레, 아르헨티나에 이어 인도네시아도 리튬과 구리 광산 및 관련 기업을 국유화시켜 수출을 금지해버리는 초강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한국만 예외로 하여 수출을 허가하는 것은 물론 한국이 인니에서 직접 리튬 광산을 채굴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K방산 큰손이 폴란드가 한국에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하고 싶다고 지난 5월부터 적극 어필해왔고 고작 9천억 원을 한국에 못 내서 쩔쩔매고 있는 인니와 달리 한국산 무기를 초대 규모로 사들이며 이미 23조 원을 한국에 지불한 폴란드는 한국의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순간 온갖 조건을 걸어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인니와 달리 계약 즉시 KF-21 수십 대뿐만 아니라 한국산 전투기도 수십조 원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국이 인니를 용서해줄 확률은 0%가 됐습니다. 한국의 한화그룹이 한때 조선업계 세계 1위였던 대우조선을 통째로 사버린 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세계 최강 초특급 잠수함을 만들려 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최근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K9 자주포에 이어 세계 최초로 다목적 무인 차량과 무인 수색 차량, 소형 정찰 로봇, 무인 폭발물 탐지 로봇, 극조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 SG 로봇 등을 만들어내고 얼마 전 세계 언론들의 극찬을 받은 누리호의 발사 로켓까지 한화가 성공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통째로 사버린 후 이 모든 최첨단 기술들을 적용시킨 세계 최초 첨단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잠수함뿐만 아니라 함정과 탱크 등에까지 장착될 한화가 개발 중인 꿈의 기술, 한국형 스타워즈 기술이라고도 불리는 레이저 대공무기. 한국형 스타워즈 기술로 알려진 레이저 대공무기는 광섬유에서 생성된 레이저 광원으로 드론 등 소형 무인기와 멀티콥터 등을 타격해 무력화시키는 신개념 무기체계입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레이저 무기를 이길 수 있는 다른 무기는 없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강력하고 압도적인 속도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만약 지구상에서 달 표면의 콜로니를 공격해야 한다고 가정했을 시 달까지의 직선 최단 거리인 30만 km를 마하 100속도의 미사일이 날아간다고 가정해도 꼬박 3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반면 광속으로 발사되는 레이저 무기의 경우 표적이 달 뒷면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 1초 만에 달 표면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 이론상 레이저 무기를 피할 방법은 내부 배신자가 미리 적군에 정보를 주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통째로 사버린 뒤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잠수함의 스텔스 기능과
레이저 무기를 장착시키면 이를 이길 수 있는 무기체계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이미 대한민국 연구진은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최첨단 물질을 개발하여 세계 최강의 스텔스 잠수함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물속에 있는 잠수함을 탐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물속에서 음파를 쏜 뒤 잠수함에서 반사된 파동을 통해 탐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수중에서 음파를 반사시키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자취를 완전히 감출 수 있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꿈꿔왔던 스텔스 잠수함을 한국이 세계 최초로 완성시킬 전망입니다. 최원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안전측정센터 책임연구원과 왕세명 광주과학기술원 GIST 기계공학부 교수팀은 음파의 진행을 제어할 수 있는 음향양자 결정 메타물질을 개발하고 수중 실험에도 성공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참고로 메타물질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특성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설계한 물질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사진에서 보는 물질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수중에서 빛이나 소리가 어떤 물체에 부딪히면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그 물체를 이루는 물질의 굴절률에 따라 꺾입니다. 모든 물질이 굴절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어느 잠수함이라도 전부 감지가 됐는데요. 한국이 이번에 공개한 메타물질은 굴절률이 0입니다. 즉 한국형 스텔스 잠수함은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탐지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빛을 그대로 투과시키는 투명망토와 유사한 원리인데요. 연구진은 물에서보다 음파의 진행 속도가 3배 이상 빠른 구리를 규칙적으로 배열해 이 같은 메타물질을 구현했습니다. 이는 수중 스텔스 효과를 내는 메타물질은 물에서보다 음파의 진행 속도가 느려야 한다라는 느린 물질 가설을 뒤집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최 연구원은 잠수함 표면을 메타물질로 설계한다면 음파 탐지 시스템으로는 절대 관측되지 않는 스텔스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해당 한국의 기술은 세계 최고의 과학 메가 저널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려 전 세계 전문가들로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전 세계 정부 기관들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통인수에 대대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26일 대우조선과 한화그룹이 2조 원의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조건부 투자합의서 MOU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MOU에 따라 한화그룹은 대우조선에 앞으로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49.3%의 지분과 경영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통째로 인수해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세계 최강의 잠수함을 만들려 하자 다른 국가들은 모두 이를 최대한 빨리 사기 위해 난리가 난 한편 단 한 국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니, 충격적이게도 인니가 한국에 돈을 주지 않고 있었던 사업은 KF21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에 1-400T급 잠수함 세척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며 1조 1,62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인니가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가 하루라도 더 빨리 잠수함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모든 부품을 자신들의 돈으로 산 뒤 빠르게 잠수함을 만들었는데요. 인니는 은혜를 배신으로 갚았습니다. 이러한 인니의 배신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은 최대 수천억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가 있는 경상남도 거제도의 조선업계에선 곧 독일에서 800억 원의 고철 덩어리가 온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1-400T 잠수함의 핵심 부품인 추진 전동기가 올가을 독일 지멘스사에서 들어오는데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내부 인사는 추진 전동기가 국내에 입고되면 수백억 원의 잔금을 치러야 한다. 추진 전동기를 보관할 장소도 없어 추가 비용을 내고 장소를 마련해야 하고 여의찮으면 별도의 비용을 내고 폐기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인도네시아는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무려 3년 6개월 동안 선수금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번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통인수 소식과 한화와 한국 국방부의 세계 최강 최첨단 기술들이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에 장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네시아는 무려 3년 6개월 동안 밀렸던 미납금을 이제야 지불하겠다며
자신들이 최첨단 잠수함을 가장 먼저 살 수 있는 특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의 KF-21은 겉모습만 강해 보이지 실상은 약하다라며 한국에 내야 할 분담금을 내지 않은 채 미국의 보잉과 무려 15조 원 규모의 전투기 계약을 체결하려 했다가 보잉의 갑질이 계속되자 최근 인니의 보잉 전투기 도입 사업이 망했다라는 평가의 언론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를 택했다가 한번 망해버린 인니가 이제야 다시 한국과 손을 잡으려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자신들을 다시 받아줄 것으로 믿었던 인니에 한국이 제대로 참교육을 시전했습니다. 이미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군 최강국들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냈기 때문에 한국은 인니와 손을 잡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립 르포르 프랑스 대사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모두 주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르포 대사는 프랑스는 군사기술에서도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건조까지 모든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라며 프랑스는 관련 기술 분야에서 유일무이한 국가라며 핵잠수함부터 항공모함까지 미국의 기술은 어느 것도 필요 없다라고 강조했는데요.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스텔스 잠수함에 한국형 레이저 무기를 장착한 뒤 프랑스의 기술을 전수받아 핵무기까지 장착한다면 지구상에 감히 이와 맞설 수 있는 무기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진행 중인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에 한국의 이 업체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폴란드의 잠수함 프로젝트에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이 수주를 따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두 사업의 총 규모는 대략 BD조 원에서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어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박딜 성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잠수함은 건조 가격이 적당 2조 원에 달하는 초고가인데다 고난도 원형 선체 건조 및 전투체계 기술이 자박되어 해양 방산의 꽃이라 불립니다. 우리나라는 중형 3000T급 잠수함을 독자 개발, 수출한 세계 다섯 번째 국가로 세계에 그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캐나다 해군은 3000T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할 계획으로 캐나다가 입팔 업체에 중점적으로 요구한 사양에는 북극에서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장거리 잠향 능력을 갖춘 디젤 잠수함, 먼거리 타격 능력을 갖춘 3000톤급 이상의 중형 잠수함이기에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꼽힙니다. 이는 한화오션이 국내 최초로 독자 설계 건조한 잠수함으로 국산화율은 무려 80%에 이릅니다. 특히 캐나다 현지에서도 도산 안자포급 잠수함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캐나다 왕립 해군 사령관 앵거스 톱시 앵거스 TOPSHE 해군 춥잠은 캐나다 매체 더 BLAVU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잠수함 조달 사업의 가장 핵심은 바로 시간이라며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한국의 잠수함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신형 잠수함 조달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십지어 지급 담장 차기 잠수함이 결정된다고 해도 캐나다에 도착하려면 적어도 15년 아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면서 최종 결정권은 연방 적부에 있지만 나는 캐나다 해군에게 가장 좋은 선택들 제안하고 싶고 이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잠수함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만든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KSS-3는 캐나다 해군의 요구 조건을 완벽히 충족시키며 KSS-3가 지닌 긴 잠항 능력 덕분에 북극 지역을 왕복하는 수천 해리 노터컬 마일즈의 작전 거리 동안 그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군당국은 지난 5월 한국과 일본 조선소를 방문하여 공장을 시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올해 10월 캐나다 해군 관계자들은 한국에 다시 한 번 더 방문해 이번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직접 승선할 계획임을 밝혔는데요. 타는 건 자유지만 내릴 땐 아니니 꼭 도장 챙겨오시길 바랍니다. 한편 폴란드 현지 매체는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 오르카 프로젝트에 총 11개 업체가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스워덴 사브, 스페인 나반티아, 프랑스 나발그룹, 독일 TKMS,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이었는데요. 폴란드 역시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수중작전 수행 능력과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춘 디젤 잠수함을 원하고 있어
동급 최고의 성능을 지닌 도산안 창호급 잠수함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방진영에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가운데 지상 공격용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수직발사관 VLS 구획을 갖추고 있는 것은 한국의 잠수함뿐으로 VLS에는 대항대지용 순항미사일과 거리 800km급 탄도미사일도 탑재 가능하며 넓은 선체덕에 각종 기뢰와 드론 등 많은 무기체계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21년 독자 개발한 SLBM을 세계 7번째로 발사 시험에 성공하면서 SLBM 보유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 SLBM 사출체계 개발은 그 난도가 매우 높아 개발에 뛰어든 국가는 많을지라도 실제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몇 안 되는 무기체계입니다. 잠수함이 SLBM을 수중에서 사출시키기 위해서는 조류속도나 해풍의 영향을 받는 저수심에서 잠수함을 안정화시키는 기술이 필수적인데요. 우리나라가 중형급 잠수함을 최초로 건조하는 단계에서 여기에 매우 복잡하고 고난도의 가술인 SLBM 발사를 위한 잠수함 안정화 시스템을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개발에 성공한 것 자체가 엄청난 기술적 쾌거에 해당하는 것이죠. 미사일에 관해 둘째가라면 서러울 중국 역시 80-90년대 쥐람 SLBM을 개발하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였는데요. 1985년에 실제 작전 해먹인 태평양에서 첫 번째 쥐랑 1 SLBM을 발사했지만 발사 직후 발사관에 걸려 SLBM이 폭발하면서 시야급 전략원자미 큰 손상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이번에 SLBM 테스트도 모두 실패하였는데 그 이유는 각기 테스트마다 조류의 속도와 파도의 높이가 매번 달랐기에 잠수함이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SLBM 사출을 실행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결국 중국은 모험 사출 시험부터 다시 시작해 실제 시험 완료까지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이 보유한 기술력이 30년 먼저 개발에 성공한 중국과 비교했을 때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발사한 SLBM은 통칭 현무 44로 불리는 탄도미사일입니다. 끝이 뾰족하고 몸체가 얄쌍한 외형으로 탄두 중량 1톤에 사거리 500km에서 비형km로 알려진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ADD가 공개한 열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새로운 SLBM 22026년까지 시험 완료하여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형이 마치 미국과 영국이 운용 중인 세계 최고 최대의 SLBM 트라이던트 2와 비슷하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ADD 자료에서는 발사관 몸체의 지름이 상당히 두꺼워졌고 발사체 역시 뾰족한 형상이었던 현무 44와 전혀 다른 둥근 원형을 채택하였습니다. 아직 그 상세 재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전략원자미 갖춘 VLS 발사대 모형과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알 수 있듯 최소 중거리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 모델로 보자면 트라이먼트 2의 중량은 5.9톤, 사거리 12.0km 이상, 속도는 미하 24의 세계 최강의 핵두사 수단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긴 사거리 덕분에 미국 본토 연안에서도 얼마든지 러시아와 중국을 향해 날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트라이던트의 SLBM은 3단 고체연료 추진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미사일인데요. 현재 3단 고체연료 SLBM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상임이사국 5개국 미 영프 중 러뿐으로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올해 1일 국산 고체연료 추진 발사체 2차 시험 비행 당시 3단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점화 연소까지 완벽하게 성공시키면서 한국의 새로운 SLBM2에 대한 개발에도 기대감을 끌어올리기도 하였죠. 이에 네티즌들은 핵 빼고 다 개발 안에 키우키우키 정도면 핵무기도 미리 연구해 놓은 거 아님? 키우키우키우키우. 일단 탄두는 바꾸면 되니까 발사 플랫폼만 완성해 놓고 보면 되지. 핵 개발은 아니고 핵 개발에 수렴하는 개발. 핵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늘려나가는 느낌. 누군가는 말합니다. 한국이 SLBM을 보유하고 있더라고 핵탄두가 없으니 재래식 탄두만 탑재할 수 있는 한 꼬 없는 찐방이며 실효성이 없다고 말이죠. 저는 오히려 그분들께 되묻고 싶습니다. 그럼 손 놓고 있어야 되냐고. 한국은 1990년대 비대칭 전력을 통한 주변 강대국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역제력. 즉 잠수함으로 한국형 MADMUTUALLY 어슈드 디스트럭션 상호확증 파괴 전략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 MAD의 최종 목표는 중국이며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역시 중국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응하여 개발된 것입니다. 이는 만에 하나 중국이 핵무기를 투사하거나 혹은 협박 용도로 사용할 경우 대한민국 역시 혼자 죽진 않겠다 하는 고슴도치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 핵무기에 버금가는 대량 살상 능력과 은밀성과 생존성을 보유한 운반 수단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죠. 수많은 무기체계 가운데 잠수함만큼 생존성이 뛰어난 무기는 없으며 특히 선면이 바다인 한국의 지리적 특성과 주변국인 중국, 일본이 대부분 해안선의 대도시가 위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안 근접형 무기체계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국이 트라이던트급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를 가지게 되면 주변국을 향한 억제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강력해집니다. 말 그대로 핵탄두만 잡착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또한 사실 한국 입장에서 SLBM보다 더 개발하기 쉬운 것이 핵탄두이기도 합니다.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자협회 FAS 회장을 포함한 전문가 10명은 지난 2015년 비공개 회담을 통해 한국의 핵무기 획득 가능성 대한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은 비핵 확산 체제의 지지국가이며 미국의 핵우산 전력을 제공받고는 있으나 국가안보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면 NPT 조약 10조의 근거를 들어 자체적인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원자력발전소의 가압중수로 PHWR에서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해 최소 5년 이내에 수십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자금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니까 정은이 핑핑이 잘 들어. 우리가 핵탄두가 없다고 했지. 사실 주변국의 군비 증강을 우려해 늘 축소 발표해온 한국 국방부 어쩌면 빈익 사업으로 핵개발을 추진 중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한국은 한미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800km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였죠. 과연 3개월 만에 개발한 것일까? 3개월 만에 발표한 것일까? 전투기, 자주포에 이어 최근엔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한국 방산의 경쟁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한국이 70조 원에 육박하는 북미 잠수함 시장에서 수주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의 잠수함 역사의 시작은 불과 1987년으로 당시 잠수함 건조 기술을 배우기 위해 150여 명의 기술자를 독일로 보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독일에서 가져온 잠수함 기술을 가지고 현재는 세계 최강의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이 북미 잠수함 시장까지 진출하자 전 세계 방산 업계가 깜놀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중국이 소식을 듣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일 태국에서 열린 태국 방산전시회 디펜스 언드 싱유러티에서 유독 비교가 되는 전시관이 있어 세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다름이 아닌 바로 2023 태국 디 언드 S에 참가한 대한민국과 중국의 전시관으로 중국의 이번 태국 방산 전시회 참석 의지를 의심해볼 만할 정도로 너무 볼 게 없다는 평가가 방산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2023 태국 디 언드 S에서 2600톤급 잠수함을 비롯해 300톤급 무인전투수 상정, 2만톤급 상륙함, 6000톤급 호위함 모형을 전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은 공격용 드론, 대구경 다연장 로켓 등 자신들이 내세우고 싶어하는 무기체계들을 공개했는데 그런데 여기엔 놀랍게도 엔진 없는 수출형 잠수함까지 전시됐다는 점입니다. 사실 중국산 무기들은 대부분 러시아나 미국 무기체계를 물법적으로 복제하거나 해킹으로 기술을 탈취해 개발한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전 세계 방산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방산 전시회에서조차 부끄러움 하나 없이 엔진 없는 잠수함까지 공개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놀라운데요. 더구나 이번 태국 D&S에는 전 세계 50개국 50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으로 안보 요구가 높아진 동남아 국가들이 눈에 물을 켜고 지켜본 만큼 중국의 뻔뻔함이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잠수함의 경우 엔진이 생명과도 같은데 엔진을 탑재하지 않은 수출형 잠수함을 전시했다니 이것이야말로 중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가 전시회 현장에서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번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태국 디 언드 S 전시회에 참가한 한화오션의 부스 분위기는 같은 장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사뭇 달랐습니다. 방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한화오션은 국내 함정 건조업체로는 유일하게
태국 DANDS에 참가해 2000톤급 수출형 전투함과 3000톤급 호위함, 장보고 3000톤급 잠수함, 미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전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2019년 태국에 수출된 3000톤급 호위함은 태국의 전 국왕이자 국부로 추앙받는 푸미폰 아둔야데스로 이름 붙여졌다고 한화오션은 전했는데요. 특히나 한화오션은 이번 태국 D&S 전시회 기간 동안 잠수함 수출을 목표로 필리핀 국방부 관계자를 비롯해 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말레이시아 해군 관계자들과 수주를 위한 상담을 진행하며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중국해 영유권 갈등으로 안보 요구가 높아진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이 아닌 한국의 한화오션 부스에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완전히 상반된 분위기를 연출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잠수함은 적의 도발을 압도할 만한 비장의 무기라 중국에서 국제방산 전시회에 이런 식으로 대응했다는 건 자신들의 기술력의 한계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과 다름없는데요. 반면에 한국 잠수함 기술은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에 있다는 걸 이번에 한화오션 부스를 찾은 많은 국가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극소수 국가들이 철통 보안 속에 관리해온 잠수함 기술을 우리가 처음 배워서 따라잡고 이를 추월해 잠수함 명가로 일어난 만큼 이들에겐 기적의 성공 신화와도 같습니다. 실제로도 잠수함은 본질적으로 물 위를 떠다니는 수상함과 큰 기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엄청난 수압을 고르게 견디도록 골격에 해당하는 압력 선체를 완벽한 원통형으로 유지해야 하고 특수 재질을 사용해야 하는데 설계 제작 과정에서 미세한 오류라도 방치했다간 심리도 못 가서 찌그러집니다. 더구나 잠수함의 목적은 관광이 아닌 전투 수행인 만큼 기능의 복잡성은 말하지 않아도 입이 아픕니다. 이렇듯 난해한 기술적인 요인들을 감안해 방산 전문가들은 잠수함을 고도지능을 가진 물고기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명품 잠수함은 이미 그 수준에 근접해 있다는 평가입니다. 더구나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뛰어난 잠항 능력은 물론 연료를 스스로 공급하거나 불필요한 소음을 내지 않는 것과 더불어 심지어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획기적 도약은 아예 연료체계의 틀을 바꿔버린 공기분류추진 AIP 장치의 등장으로 AIP는 수소를 산소와 결합해 전기를 생산하고 맹물을 배출하는 신개념 추진체계입니다. 최근 국제전시회에 선보인 3600톤급 장보고 300C가 바로 이 수소전지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결합해 만든 최신형 하이브리드 잠수함입니다. 주목할 점은 잠항 시간을 3배 이상 늘려 국제적 제약이 많은 핵잠수함을 제외하고는 경쟁 상대가 없고 오염물질도 거의 나오지 않는 점입니다. 또한 소음을 없애는 스텔스 기술도 엄청난데 이걸 줄이려 선체를 유선형으로 만들고 생선 비늘 같은 흡음 타일을 무리고 내부엔 탄성 마운트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한화오션은 여기에 음향수조 실험을 통해 소리의 파장, 반사, 산란, 굴절 등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탐지 능력과 피탐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켜 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실제 전투 수행을 위한 오차범위 0.01 이내로 설계된 초정밀 발사관에서 언제든 발사 가능한 SLBM을 비롯해 첨단 어뢰, 다목적 무인 잠수정 등 온갖 임무가 부여된 장치들도 탑재되는데요. 인공지능도 머리 아파할 만한 다양한 고난도 업무를 우리 잠수함이 탑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한화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한화오션은 캐나다 잠수함 전문 포럼 딥블루 포럼 2023에 참석해 현지 4개 기업과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위한 사건의 MOU를 체결하며 물꼬를 텄습니다. 이번에 MOU를 맺은 캐나다 기업들은 시뮬레이터, 전장 부품 제작 및 잠수함 유지 보수, 가상현실 훈련 장비, 건설 등 사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약 60조 원을 들여 12척의 잠수함을 발주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이르면 2026년 계약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이며 60조 원은 유지보수까지 포함한 규모로 한 척당 건조 비용은 2조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방산 업계 내에서는 한화오션의 수출 경쟁력이 높은 만큼 수주 가능성을 높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화오션은 209급 9척,
214급 세척, 3000톤급 세척 등 총 21척의 잠수함 건조 경험을 갖고 있으며 6척의 1400톤급 잠수함을 수주한 잠수함 명가입니다. 한화오션은 이런 기술력과 더불어 이번에 물꼬를 튼 캐나다 현지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한화오션과 MOU를 맺은 캐나다 기업 CAE는 시뮬레이터 훈련 체계 분야에서 세계 75% 점유율을 보유한 기업이며 J스쿼드 테크놀로지스는 전장 부품 제작 기업으로 캐나다 잠수함 유지보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도 캐나다 잠수함 획득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만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화오션이 이번 수주전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듯 글로벌 해양 방산 시장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한화오션뿐 아니라 국내 방산 업계가 머리를 맞대 역량을 집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근 국내 방산 업계는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에서 진행될 예정인 잠수함 수주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글로벌 업체들과 제휴하는 등 잠수함 기술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는 한편 기존에 쌓은 잠수함 기술력을 바탕으로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등 잠수함 신규 발주가 예상되는 국가 수주전에 대비 중입니다. 예상 사업비만 약 70조 원으로 수주만 된다면 단군 이래 최대 방산 수출 계약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나다 해군은 해상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 규모만 60조 원에 달하는 3000톤급 잠수함을 최대 12척 도입할 계획입니다. 폴란드는 2034년까지 오르카 사업을 시행하며 8조 원에 이르는 신형 잠수함을 4척 도입할 예정으로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이미 예비 입찰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역시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놓고 갈등이 커지자 3조 원을 투자해 잠수함 2척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이번 수주전에서 성과를 내 기존 주력 사업인 조선과 해양 플랜트에 이어 잠수함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렇듯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수주 호황을 맞은 국내 조선업체들이 잠수함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건 무엇보다 부가가치 때문입니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3000톤급 잠수함 한 척 가격은 사양에 따라 최대 2조 원 초대형 LNG 운반선 7척 값과 맞먹습니다. 또 정부 발주 사업인 만큼 경기 변동성이 적어 안정적인 매출 확보가 가능하고 꾸준한 MRO가 필요해 인도 후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전 세계 잠수함과 수상함 시장 규모는 약 325조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도 한화오션을 필두로 방산 사업의 근육 키우기에 돌입한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전 세계 방산 업계가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습니다. K2전차와 K9 자주포, FA50으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올린 대한민국이 이제 전략 무기로 꼽히는 잠수함으로 두 번째로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것 같습니다.